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부담이 있네. 설럽이요? 네. 서울 러브인가요? 그럼 뭐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려가면서 상암 오랜만이세요? 아니요. 얼마만? 상암이요? 상암에서 마지막으로 뛴 게 한 2년 된 것 같은데 지금. 선풍기가 효과가 좀 있으세요? 이거요? 어, 좋은데요? 벤치에서 이거 테스트 더 있다. 이거 이거 나가는 거 좀 웃기지 않을까요? 괜찮나? 이거 글쎄요, 예능 같은데요? 마킹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국내에서 연출하는 거 같은데? 어디 있어요? 이번 주 가나보거든요? 왜 계속 열어요? 거기는 월요일 빼고 다 열어요. 저녁까지? 네, 1시부터 8시까지. 1시부터 8시. 저쪽에 이제 카페도 있고요. 어, 많이 생겼네요. 시원하다. 어, 여기 있구나. 하나, 둘, 셋. 너무 잘생겼어.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해야 되는데. 아이, 잘할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잘해야 되는데. 부담이 있네. 잘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 안 나요.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몸은 괜찮아요. 근데 보니까 데뷔골 세레머니는 같이 한다고 막. 누가요? 기성용 선수가 그때 골 넣으면 진규 형이랑 같이 준비한 세레모니가 있다 막 이런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진규 형은 제가 잘 모셨죠. 아, 그때 김중현 코치님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그때요? 네. 똑같죠 뭐. 무서웠죠. 무서웠어요? 네. 아, 박주영 선수는 어땠어요 예전에? 주영 형은 뭐 그때도 좀 과묵할 때도 있었고 또 장난도 잘 치잖아요. 아, 거기 진짜 시원하더라. 햄파크요? 네. 입고 싶었어. 여기 몇 시에 퇴근하세요? 저희 보통 6시에 퇴근하죠. 6시에요? 네. 9시 출근? 9시, 6시. 점심은 어디서 먹어요? 주로 이쪽에서 먹어요. 여기 군의 식당이 있어서. 나가지는 못하고? 나가기도 하죠. 뭐 가끔씩 차 타고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홈플러스 이쪽에. 구리에 예전에 계실 때 네. 맛집 같은 거 기억나세요? 아, 그때요. 구리 맛집. 추어탕집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추어탕집하고 그 다음에 거기 돼지갈비 있어. 그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요즘 선수들은 파스타집도 있죠?
있더라고요. 파스타요? 네. 아, 요즘 파스타도 먹네. 저 때도 파스타를 안 먹었어요. 파스타 안 먹었어요. 그때는. 네. 그때는 고기 많이 먹었죠. 네. 그리고 명인만두. 명인만두 아세요? 거기 많이 갔어요. 여러분, 곧 망하겠습니다. 네, 바이. 네.